보통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이나 챙기시지 않는 분들이나 모두 하루 세 끼 드시는 것이 있죠. 바로 밥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세 끼 드시는 밥만 영양 가득한 잡곡으로 바꿔 드셔도 특별히 따로 이제 건강식품을 챙겨 드시지 않아도 보약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잡곡의 이제 좋은 점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시면 당뇨, 고지혈증, 암 예방을 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바로 식이섬유 때문인데요. 잡곡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불용성과 수용성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체내에서 그 노폐물이나 중금속을 흡착해서 배출하기 때문에 독소를 배출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변비와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수용성 식이섬유는 이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과식을 방지하고 그리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역할을 하고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당뇨나 고지혈증 암을 예방하고요. 두 번째는 인체의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제 백미에 비해서 잡곡에는 탄수화물, 복합탄수화물하고 그리고 단백질, 식이섬유 같은 게 많을 뿐만 아니라 아연이나 철분 등의 무기질, 그리고 비타민 등의 미량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이고 신진대사를 높이는 데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노화 예방인데요. 이제 안토시아닌과 여러 가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늦추기 때문에 젊게 보이는 역할을 합니다. 네. 아, 정말 잡곡이 너무 좋죠. 그러니까 주부들이 잡곡이 좋다는 걸 알고 식구들을 먹이려고 하는데 저는 잡곡을 좀 세게 넣어서 그런가 식사 때 안 들어오더라고요. 좀 정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잡곡이 네. 이런 사람에게 좋더라, 이런 분에게 좋더라. 그런 정보 좀 주세요, 교수님. 예, 뭐 곡식 중에서 가장 으뜸이 쌀입니다. 그렇지만 네. 쌀도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쌀밥을 먹긴 먹지만 뭔가 몸이 좀 이상이 생겨난다는 분. 계속 쌀밥만 먹고 있는데 뭔가 몸이 좀 이상이 생겨나더라. 그리고 또 보면 국수라든가 빵 같은 밀가루 음식을 주로 먹고 있는데 자꾸 뭔가 이상이 좀 생겨나더라. 그런 분들이 쌀에다가 잡곡을 좀 섞어 먹으면 그만큼 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보면은 한 40대 이후로서 몸에 뭐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병들이 생겨 있거나 앞으로 생길 위험성이 높다. 이런 분들, 특히 노인분들은 이 쌀에다가 잡곡만 좀 섞어 먹어도 몸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KBS